그냥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에 오늘 100회 특집인데, 사실은 저희가 뭔가 100회 특집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모스가든 마켓이라고 또 새롭게도 오픈하고, 젤러리아 백화점도 오픈하고, 그래서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 마루하고 바루하고 같이 있고. 그래서 오늘 100회가 되었습니다. 엘테레비. 그래서 100회 특집으로 뭐, 딴 거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저희 뭐, 구독자 수는 정말 아담하지만, 처음부터 저희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댓글 항상 써주시는 최성호님, 엘님, 봄쿠아쭈, 배호님, 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엘테레비가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줄도 몰랐고 했는데, 처음부터 오프닝은 좋은 곳에 가서 찍어야 된다고, 또 크로아티아랑 보스니아랑 촬영팀까지 해서 보내주신 박명천 감독님에게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김혜진 대표님이 또 이렇게 그림을 항상 예쁘게 그려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처음부터 엘테레비의 방향을 잡아준 우리 최상화 팀장님하고 허지호님, 그리고 예쁜 그 BI하고 심볼을 만들어준 그래픽 디자이너 김소연님, 그리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정말 다 하는 우리 현성님, 진짜 진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따뜻한 말씀 격려해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작지만 그냥 한번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의 태양입니다. You are my sunshine. ...하고요. 그냥 저이 얘기 하고 싶어요. 인생이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힘들죠? 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엘테레비를 하는 이유도 매번 말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같이 발견한 좋은 사람들, 좋은 브랜드들, 그 사람들이 알려주고 같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으로 저는 저희 회사에서 모스가든 마켓이라고 새롭게 시작을 해요. 지금까지는 연습게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희 뭐 광고하고 잘 돼야 돼요 그런 거가 아니라, 잘 돼야만 해요. 왜냐하면 재능 있는 분들, 근데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서 혼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저희가 BI 만들어 드리거나, 혹은 뭐 돈을 아주 작게는 받지만 백화점 쪽에 같이 유통을 저희가 확장시키거나, 왜냐하면 저희는 공간이 있고 그거를 할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고 발견하고 해서 도우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또 사회적 그런 마인드를 가진 브랜드로서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 정말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요번 주만 해도 양평도 갔다 오고, 저저께 이천도 갔다 왔어요. 도자기 마을.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제주도도 가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견뎌야 되는지, 그리고 힘들 때 견뎌야 될 때는 견뎌야 해요. 그건 말이 필요 없어요. 눈물을 흘리건 허벅지를 꼬집건 견뎌야 될 때는 견뎌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도 불고 봄도 오고 한답니다. 맨날 겨울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가 참안 끝날 것 같은 고통도 끝나고, 또 봄이 오고 봄바람도 불고 벚꽃도 휘날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내 꿈을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엘테레비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 엘테레비 화이팅! 여러분들 인생 화이팅! 자, 그러면 제가 그대여.
바람이 날리 You are my sunshine.